어느새 도착했어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몇 시간 걸렸어요? 인삼랜드 휴게소?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다. 아, 인삼이구나.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봄이라서 나른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원기 충전 배터리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인삼 몇 조각 먹는다고 뭐 충전이 될까요? 일단 뭐 쓰긴 쓰라니까 써보겠습니다. 잘 됐나요? 가볼까요? 여기 인삼튀김이 있다고 하던데. 어, 저기 있다. 언니. 어, 여기. 어,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저 인삼튀김 하나만 주세요. 인삼의 고장, 금산이기에 가능한 인삼랜드 휴게소의 원기충전 메뉴 첫 번째, 인삼튀김. 5년근 수삼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튀김 옷 예쁘게 입혀주고 바삭하게 튀겨주면 인삼랜드 휴게소만의 차별화된 절대지존 건강 간식 인삼튀김 완성! 아니, 휴게소에 인삼이라니 진짜 신기합니다.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아니, 지금 향도 벌써 막 나고 있어요. 약간 건강한 향? 삼계탕 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막 인삼 튀겨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인삼이 통째로 지금 기름통에 빠져서 보글보글 끓여지고 있거든요? 인삼튀김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와, 비주얼이 완전 인삼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제가 한번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감은 약간 고구마 튀김 같은? 원래 인삼이 쌉싸해 하잖아요. 이렇게 튀기니까 조금 달콤해지는 맛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인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잠이 다 깬 것 같아요. 피디님, 피디님 저 배터리 하나만 붙여주세요. 지금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저 지금, 아, 네. 짠! 아, 딱 이 기분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 먹으니까 지금 운전하면서 왔던 그 피로가 싹 풀리면서 잠이 깨고 있어요. 어? 저인가? 우와! 인삼즙! 인삼마즙? 휴게소의 명물이래요. 오. 인삼랜드 휴게소의 원기충전 메뉴 두 번째, 인삼마즙! 우유에 마, 인삼을 넣고 사정 없이 곱게 갈아주면 별다방 라떼 안 돌아온 고급진 인삼랜드표 테이크아웃 음료 완성! 짠! 이렇게 한 상차례 해봤습니다. 여기 지역 특산품이 인삼이라고 했잖아요. 인삼을 좀 부담 없이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도록 메뉴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이 인삼 맛집도 대박입니다. 아니, 여기 컵에도 이렇게 인삼 그림이 있어요. 진짜 인삼을 여기저기 갈아 넣으셨습니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달콤 쌉싸래한 맛? 제가 사실 좀 위가 안 좋아서 평소에도 마즙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삼까지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거부감이 없는 건강한 맛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막 차오르고 있어요. 피디님, 아, 배터리 주세요, 배터리. 이렇게 허기를 좀 달래고 나니까 바깥 풍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수변 공원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나가서 산책해볼까 봐요. 와, 여기 너무 좋다. 거대한 인삼 조형물과 인공 연못, 그리고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반겨주는 인삼랜드 휴게소의 원기충전 숨겨진 치트키 수변 공원입니다. 수변 공원 옆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깜짝 공간도 있는데요. 칠면조와 공작새, 토끼를 만날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식사 시간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인삼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삼 향이, 와, 지금 저 거의 취할 것 같아요. 일단 뭐부터 먹지?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돈가스거든요. 아, 인삼이 이 소스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스를 한번 푹 찍어서 먹어볼게요. 지금 여기 콕콕 박혀있는 게 인삼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인삼 초보자 입맛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먹지? 제가 배가 많이 고파서 비빔밥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 섞으니까 재료가 엄청 많아요. 인삼이 여러분 이게 고명이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식은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완전 건강 비빔밥입니다. 와, 인삼 보이세요? 안 되겠다. 인삼이 너무 커요. 갓 키워먹었어. 고추장은 달달하고 인삼은 쌉싸래해가지고 거기에 신선한 맛이 약간 추가되어 있는? 너무 맛있다. 이거 일단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일단 밥을 먹었으니까 또 사실 좀 뻑뻑하잖아요. 국물을 먹고 싶은데 또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 추어탕이에요. 와, 아, 인삼이 여기도 그냥 아주 그냥 후하게 넣어주셨어요. 그냥. 인삼 향이 나는데 이거랑 또 맛이 달라요. 여기 미꾸라지도 직접 손질해서 여기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니, 약간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너무 막 약간 점점 힘이 오르면서 축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 배터리 주세요.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저 거의 다 찼죠? 어떡하지? 이거 많이 남았는데? 저 이거 배터리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 라면을 먼저 먹어야겠네요. 이 라면이 지금 인삼이 통째로 온천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가장 자극적으로 눈이 갔던 건 이 라면이거든요. 비주얼이 일단 이거는 하나 찍어야겠어요. 이거는 딱 SNS에 올리면 너무 주목받을 만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라면이냐고요. 전복라면, 또 뭐 있지? 꽃게라면? 그런 거는 들어보고 먹어본 적도 있는데 진짜 인삼라면은 처음입니다. 와우, 와우. 먹어볼게요. 이 비주얼에 감탄하고 국물에서만 약간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면에 충분히 스며들어가지고 국물이고 면이고 향이고 지금 인삼이 난리 났어요, 아주. 저는 사실 이대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먹어볼 수 없죠. 우리 대망의 주인공 인삼능이 왕갈비탕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뼈 몇 개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보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남아 먹어? 아, 약간 부자 된 기분? 인삼도 인삼인데 버섯향이 너무 감미롭게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이렇게 다 먹으면 전 저녁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보이세요 지금 인삼? 지금 능이버섯 인삼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잊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완충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네, 이렇게 오늘 인삼 튀김, 인삼 마즙, 그리고 다양한 인삼 요리들까지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저는 진짜 취향 저격이었어요. 저처럼 건강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오면 눈이 동그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먹어봤던 것들 중에 최애를 한번 꼽아볼게요. 아, 이 왕관을 제가 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인삼 추어탕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아이 참 구수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건강한 맛이 확 느껴지는 인삼 추어탕, 저의 최애로 꼽았습니다. 네, 인삼랜드 휴게소는 반대 하남 방향에도 인삼 갈비탕, 그리고 인삼 튀김, 인삼 마즙 등을 팔고 있으니까요. 반대 방향도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안녕!